야, 나 돼지고기랑 와인 처음 먹어보는데? 그 소고기랑 원래 좀 많이 먹죠. 그렇지, 보통 그렇지. 저 와인도 그럼 한정판이에요? 저 와인도 그럼 한정판이에요? 한정판. 어, 한정판이래. 미국 와인. 이거를 아니, 어? 오픈 안 들고 오셨어요? 예, 제가 드릴게요. 아직 이거 오픈 전이어가지고. 아직 이거 오픈 전이어가지고. 형이랑 장준이 개그는 한 700명 중에 두 명 이렇게 악장대소하는 사람들이 있어. 매니아 중에. 생고기로 하나. 오, 와인도 괜찮지? 네, 맛있는데? 원래 와인은 눈으로 보고 코로 맞고 마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. 이정재처럼. 고추냉이랑 되게 잘 어울려. 고추냉이랑 되게 잘 어울려. 근데 살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. 해봐, 진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. 안에서 공기랑 마찰시켜서. 눈으로 보고, 코로 냄새 맡고, 마시고. 이거 왜 해요, 이거를? 이렇게. 아, 약간. 오, 근데 살짝 떫네요. 어? 이제 드라이, 약간 드라이. 근데 이 정도는. 뭐 하시는 거? 왜 그렇게 해요, 근데? 뭐 하시는 거? 왜 그렇게 해요, 근데? 누가 그렇게 먹어요, 와인을? 코로 다 나왔어. 원래는, 장준아, 와인 약간 매니아처럼 보이려면 돌리다가 향을 맡은 다음에 딱 먹고 돌려, 입안에서. 아, 우물우물. 이빨 빠진 것 같은데. 이빨 아니야? 목이 꼈네, 이빨에? 아말감 빠진 것 같은데. 아말감.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어. 입안에서 한 두세 바퀴 돌리고 먹으면. 두세 바퀴. 진짜. 눈으로 보고, 코로 맞고. 향을 맞고, 먹은 다음에 두세 바퀴 돌려. 천천히. 좋아. 눈 감고 천천히 넘기세요. 아, 맞죠? 맛이 없어. 꿀떡도 먹을 때랑 네. 느끼면서. 맛이 다 느껴지죠? 감자탕이라는 거를 형 몇 살 때 처음 먹어봤어요? 몰라. 그걸 기억하나? 난 기억해. 대학교 때 처음 탕무랑 세윤이랑 같은 대학교 동기야? 같은 과? 같은 과. 아, 무슨 과? 방송극작과. 방송극작과? 네. 너 근데 거기 너희가 셋이 같은 과야? 네. 학교 어디 동네인데? 안성, 동아방송대. 안성? 네. 이렇게 멀리 사놨네. 네. 야, 안성 시골 아니야, 시골? 네? 시골 아니야, 안성? 지금 안성 비하했지. 아, 난 안성이 그렇게 좋더라, 라는. 안성은 근데 진짜 학교 앞에 아무것도 없고 논밭만 있었어.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난 감자탕을 살면서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근데 애들은 큰 고기 덩어리 있잖아. 그것만 떼어내고 이 뼈를 그 뼈통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야. 와, 먹을 줄 모르니까. 어, 그래도 나는 고기는 니들이 먹어라. 그래, 뼈를 나를 줘라. 어? 했더니, 아, 역시 형이다. 어? 내 미담처럼 생긴 거야. 나는 그게 맛있어서 먹는 건데. 아, 동생들이 학교 다녔어, 너? 응. 재수했어? 예. 왜요? 그 시골까지 재수해서 갔다고 했죠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진짜 먼 데까지 재수해서 다녔구나. 감자탕 내가 작년에 우리 집에서 진짜 푹 과가지고 해 먹었었거든요. 내가 딱 보면 알아. 이거 뼈가 국내산이야. 국내산이야. 요즘 다 국내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해외산이 많아. 이거 산이 국내산이에요? 내가 딱 보면 알아. 이거 뼈가 국내산이야. 요즘 다 국내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해외산이 많아. 이거 산이 국내산이에요?
네, 국내산입니다. 네. 어? 넌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. 그럼 이거 이 외국 그 이제 도축하는 사람들은 살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안 발라. 살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. 그래서 나는 그 딱 보면 알지. 아, 나 우리 동네 살 진짜 많은데 거기. 그다 외국산이지. 진짜야? 응. 진짜. 그죠 사장님. 네, 거의 다 대부분 수입산 사용합니다. 그죠. 난 딱 안 되니까 그거 봐, 내가 뭐라 그랬어. 난 이런 거 진짜 잘 맞춰. 역시 대단하다. 서울 사람인 건 잘 몰라 이런 거. 야. 아, 딱 티가 나. 아, 역시. 너 원래 그런 거야? 아니면 좀 원래 무식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얕보이면 안 되니까 공부한 거야? 어? 글로 배운 건 없고 이렇게 들어서 아 나이 뭐 짬밥 이런 걸로 그런 거 형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? 나? 어렸을 때? 그냥 귀공자? 그냥 귀공자? 왜? 형 이거 뭐고 잠깐 카메라 꺼봐. 야, 별명이 귀공자였어. 이모, 세뇌교육. 할머니, 세뇌교육, 세뇌교육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